대식가 행운 50. 체력이 최대일 때 소모품을 획득하면 폭발 데미지 증가. 소모품을 먹으면 폭발. 시작을 널빤지나. 앞만 봐도 원예가 위가 범인인데. 쓰다가 넘어가려고 해도 쓰다 보니까 다른 무기가 안 나오네. 보정 걸려가지고. 전토 다음 라운드 되면 아이템 비싸지니까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머포 금속 탐지기. 메달. 랑봇
널빤지 재활용 기계. 커뮤니티 지원 방어구 개설. 플라스틱 폭발물 맛있는 거 많다. 행운 좀 넣어줄래? 죽어라. 도마뱀? 높 데미지 12퍼? 범위? 폭발물 머포 사면 뒤질 것 같은데 지금. 아니 메달 왜 자꾸 나와? 행운을 더 올려야 될 것 같은데. 행운이랑 근딜? 아니 근데 원딜 갈 수도 있으니까 근딜 찍기가 싫네. 근딜 찍으면 이제 미사일 런처 나오는 거지.
이 방어구 열매 먹고 기는 독방귀. 행운 커렉터 11웨이브니까 얘 과일 먹으면 터짐. 어? 원거리 멸망. 왕관이다. 중절복. 치명타는 누가 다 깎아먹었냐. 없는 수준이네. 플라스틱 폭발 물 근거리 데미지 행운 향상된 도구 반지 좀 더 안 나오나? 폭발물 세트 효과 더 찍어야 되는데 그래야 범위가 커지지. 원예감이 가진 아이템은 아이템 성능은 괜찮은데 나중에 이제 후반에 되면 다른 아이템 껴야 되는데 그땐 다른 아이템이 안 나오네. 보정 받아가지고
사기에는 돈이 없지 않을까? 근데 어차피 돈이 있어봤자 저걸 사지 않을까? 무기가 지금 모르겠다. 대문이 더 나았을 것 같기도 하고. 거리 데미지 행운 8감소. 작은 근육체. 아니 왜 무기 무기 다 어디갔어. 아 왜 안나와. 이거 사기야. 아 무기가 야 나오잖아. 어떻게 된 거야. 방화보사 속도 근거리 데미지 공격 속도 문어 로켓 전차 폭발성 포탑까지. 아 이 정도면 생쥐 살 만한데? 나치 뭐지? 보기 시원하네 진짜. 위로 쉐더는 원거리 배율이니까 안 쓰는 게 맞겠지. 엘리트 나오는 판이면
어우. 또 이렇게 쓰네. 그 상한 음식 좀 더 먹어야겠다. 피가 안 차. 사실 나왔으면 다 샀지. 안 나와서 못 먹은 거지. 레모네이드 그 상한 음식. 행운. 회피. 은탄. 덤게인. 돼지 점통 들고 있던가? 없네? 레모네이드. 훌륭하구만. 행운. 수확. 18웨이브인데. 날개. 뼈미. 지금은 또 원예가위 개꿀템됐네. 내가 그동안 근딜을 너무 안 찍어서 했겠나? 아니 근데 근딜 찍어도 이거 지금처럼 폭발성 세트 효과 받아서 폭발 범위가 늘어야 이게 되지. 원예가위는 그게 안 되니까. 와 미쳤다. 이게 캐릭이지. 속이 시원하네. 괴음. 회피. 와 20웨이브 저금통. 강강특 아짐석중 까까털중 연막탄중
아이 저금 동금만 나와 쓸데기 없는 거. 지금은 근거리가 제일 좋은 스탯이라. 다른 거는 별로 의미 없어 보이는. 행운 정도는 괜찮을 것 같고. 회피. 회피, 행운, 근거리. 중탄. 역시 폭발형 무기야. 성원 벌 나무. 근거리 데미지가 제일 낮겠지. 1227. 심지어 1%씩 계속 늘어난다고. 개꿀이잖아.
저게 안 먹어줘. 아이, 아, 한번 쭉 터뜨릴 걸. 지루해. 그늘진 놀려. 전사의 도구. 내가 왜 피가 안 깎여? 펀딜 정도는 우기만 쟤네들. 기통이 아주 그냥. 돼지들. 행운 20. 차차 행운. 원일과 위합쳐야겠다. 잠깐만, 24렘 들어오는 거 뭐야? 이건 반칙이야. 지혜도 괜찮은가? 얘 능력으로 과일 먹으면 될 거예요. 왓. 다이너마이트.
건디. 살날이 머지않은 듯. 아니 딜이 무슨 40씩 박혀. 아이씨 쓰레기. 무한모드는 진짜 자기 캐릭으로 해야겠다. 핫소스 최차 3 호모품이 25% 확률로 체력 절반 폭발. 끝.